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개정사항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직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거나 채용 예정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례를 살펴보면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설령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급여 지급 시 급여의 세부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세무 대리인이 제공하는 급여 명세서를 전달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급여 명세서는 급여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직원에게 실제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도 그냥 급여가 입금이 되면 그냥 맞나보다 생각하고 급여가 조금 많거나 아니면 적은 것 같아도 대표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가 곤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사후적으로 임금 지급 여부나 적절하게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요. 지난 2021년 5월 18일 날 개정 공포되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발표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 크게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항목과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그리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무엇인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데요. 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그리고 근로자의 특정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등총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름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일 동명이인이 있어서 이름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해서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금 지급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회사에서는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짜가 있다면 해당 지급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회사 사정상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향후 임금 세부 내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 지급일에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되고요. 소득세,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 즉 차임 지급액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입니다.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 항목만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A라는 근로자에게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A라는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에만 자격증 수당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린 임금 명세서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입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이나 산출 방법을 적거나 지급 요건을 기재해야 되는데요.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출근 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해서 기재할 수도 있고요. 해당 임금 항목란에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한데요.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를 포함해서 계산 방법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에 1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28만 8천 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에 연장근로시간 16시간에 시간당 급여 12천 원을 곱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28만 8천 원이라는 수당이 계산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 등과 관련된 항목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인데요.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됩니다. 공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세율이나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임금면세서 작성 시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되는데 만약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 사업장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생략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작성된 임금명세서의 교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임금명세서의 교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은 말 그대로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문서는 즉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 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 뭐 한글이나 오피스, 웹 에디터, PDF와 같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문서 파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나 카카오톡에 문자 형태로 임금명세서 항목의 내용을 기재해서 전달해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서 근로자가 수령한 내용을 확인한 수령 확인 대장을 만들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말 그대로 교부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임금수령대장을 작성하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 여부가 불분명해서 나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임금수령대장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부과 위반 행위 그리고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만원에서 3차 이상 위반된 경우에는 1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고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차 20만원에서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제도의 안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정기간을 좀 길게 두었는데요. 적발이 되더라도 25일 이내에 지적사항을 고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근로자가 요청을 할 때 임금명세서 교부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회사에 불리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적용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다 보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혼자 알아서 작성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배포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수당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